Times. 네, 제 위시 리스트에 이 59년형 레스폴이 있었는데 이제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우세요?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너무 많이 해서 오구의 망령 같은 게 붙어 있는 느낌. 아, 뭐만 하면 오구야. 아, 그렇죠. 예. 하도 많이 해서 예. 그런 느낌이 들 수 예. 있습니다. 예. 오구 저희가 뭐 진짜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쿼드로도 벌써 이미 한번 했고 이미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오구만 봐도 이게 다 오구야 이게. 이게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한 오구인데 이게 몇 개야 벌써. 한번 볼게요. 자, 오구를 그냥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연도수도 우리가 안 썼을 때 뭐 네. 2019년 초인가 뭐 18년 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히스토릭 오구 레스폴 스탠다드 721만원이었고요 선생님 최고급 청바지 저는 59년도에 왕에서 9.0 8.5 그리고 2019년 8월 이게 오구 레스폴 스탠다드 60주년 한정판이었고요 799만원 800이었죠 선생님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감기가 안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리바이스 우리 네. 바지 사장님 네. 왔다고 했을 네. 때 리바이스 테이크 네. 해서 9.0, 8.0 네. 그리고 60주년 기념 모델 딜러 셀렉티드 에디션을 2019년 10월에 했었는데 요게 846만원 800이 넘었죠. 선생님 이건 깁슨 스토리텔러 10.0 저는 빅딜 해서 8.5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60주년 기념 모델 오구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이거 800이었고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 네. 오구 안 사고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마블링 안심 9.0 9.0 그리고 또 12월에 800만원짜리 이것도 역시 60주년 기념 모델 선생님은 크림만은 최고급 커피 저는 드라이 에이징 9.0 9.0 다 뭐 드라이 에이징 마블링 뭐 최고급 뭐, 커피 크림 스테이크, 뭐 스테이크 기름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에 있었던 게 레스폴 1곡을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750 선생님은 5구는 한 대보단 두 대가 좋고 두 대보단 세 대가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시드 세수만 해도 빛난다 해서 10.0 9.0 그리고 2020년 8월에 5구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이게 뭐 그러니까 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했었어요. 그때도 이미 같은 모델이었군요. 그렇죠. 749만원 예. 네. 선생님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59년 저는 599 그랬죠요 그래서 9.5 9.0 그 다음에 아직도 있어? 네 계속 있어요. 아이씨. 이것도 역시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었던 것 같아요. 199 레스폴 스탠다드 이슈 계속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때 이제 요거 레몬 더티 레몬이었는데 이게 오늘 하는 게 더티 레몬이잖아요. 더티 레몬 더티 레몬도 이미 했었던 거죠. 예. 네 더티 레몬 선생님은 레몬 나이트 레몬의 기사 저는 레몬 밤 레몬 폭탄 9.5 9.0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했었던 게 올해 4월에 했었던 1곡을 레스폴 스탠다드 이슈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 이제 리바이벌 네. 선생님 그때 사운드 36이 나왔어요. 36, 12, 15, 15 해서 78 나왔고요. 이노씨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 35 35, 12, 15, 16 해서 78 평균 78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랑 나머지 부분들에서 뭐 특별할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운드가 멱살 캐리를 했기 때문에 사운드가 36, 35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운드들이 나왔죠. 평가가 선생님은 최고급 등심으로 만든 빙수 왜냐면 네. 사운드가 시원하다고 저는 뚫어뻥 개인 정말 속이 후련해지는 네, 그런 느낌의 개인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과 완벽하게 동일한 그러니까 최근에 했었던 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건데 이제 저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기타 오늘은 하나당 리뷰 하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40만 명이나 40만 명, 명. 네, 진짜 4만 명 축하드립니다. 네, 더티 레몬 VOS 피니시 자 시리얼 넘버 901620의 5구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입니다. 749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웨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 3.91kg 두께는 48에 조감으로 보면 50 살짝 보이는 약간 아치 있고요. 12프레트 뚜레는 80mm 투피스 피규어드 메이플 탑에 하이디 글루 핏 이쁘죠?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뭐 라이트웨이트라고 하긴 이미 3.9kg라 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내기에 오센틱 5구 미디엄 C쉐입 내기입니다.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네. 튜너고요. 너트 너비는 42.85mm의 나일론 재질입니다. 네. 인디언 로즈우드 하이드 글루 핏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그리고 요게
3위 픽업 셀렉터. 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 오구예요? 그대로예요. 네, 더티 레몬 피니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사운드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없죠? 네, 네, 뭐 없습니다. 복습도 간단하게 해보죠. 그렇죠. 752 그게 뭐 그렇지 좋겠죠. 뭐. 이렇게 톤 가변성도 있고요. 듀얼리스트고요. 이야 좋구나. 아우 진해. 아우, 막 진해. 입에 기름이. 야, 어우, 자 마샬겐 한번 들어볼게요. 벌써 좋지 않습니까? 야 시원하네요. 강렬합니다. 야, 뭐 톤 매치를 한번 해볼까요? 리볼브도 네. 그 좀 이렇게 했고 비브라토를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
아는 소리인데 야, 뭐 먹을 때마다 네. 참 맛있고 배부릅니다. 네. 좋네요. 뭘 해볼까요? 반주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발라드부터. 록 달려볼게요. 마샤. 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맨날 듣던 오구 소리지만 그래도 뭐 들으면 들을 때마다 좋은 네 반갑고 좋은 그런 오구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오 굿. 아 이거 확실하다. 오 굿. 아 저 뭐 이제 오구 하도 많이 한 줄 평을 줘갖고 더 드릴 게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도 구관이 명관 네, 오구. 오구 네 오늘도 네. 구관이 그냥 오구야 맨날 네 오구입니다. 아, 특히 좋은 것 같아 이거 오구는 오구다 오구. 늘 네 그렇죠. 자 또 학관날 하는 스쿼드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균 78이 나왔단 78? 말이죠. 저번에 네. 했었던 그 네 위 워시드 체리 네 워시드 네, 체리 버스가 78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 나왔습니다. 76? 평균은 77.5. 70. 똑같죠? 아. 78, 77.5.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한 5,600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커스텀샵이 나오면은 한 80점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14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거는 막 이제 가성비가 네. 11, 12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리 사운드가 이렇게 끌고 가도 80까지 가는 경우는 조금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 또 스쿼드의 유가 네. 유저빌리티가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죠. 이 왜냐면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저빌리티에서 이제 하는 게 실제로 뭐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좀 뭐랄까 다양한 네, 뭐 그런 도구? 네, 뭐 그렇죠. 구색?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 거기다 뭐 좀 뭐 테크니컬한 메커니즘적인 뭐 인체공학적인 약간 이런 것들에 저희가 점수를 주는데 비인체공학적인 또 딱히 줄만한 건 없어요. 예. 네, 한 15 한 이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이게 굉장히 레거시 디자인이긴 한데 네. 엄청 뭔가 확 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오구네 이런 느낌. 네. 깁슨이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UD가 떨어질 것도 없지만 올라갈 출락이 올라갈 거리가 없어. 오히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뭐 캡틴 뭐 커크더글러스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뭔가 확 오는 게 있죠. 네. 그래서 80까지는 좀 약간은 아쉽지만 77.5 그래도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5구는 5구다. 네. 늘 5구다. 네, 이렇게 오늘 5구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356입니다. CS356. 587만원으로 갑자기 750만원 보다가 이걸 보니까 살짝 싸게 느껴지는 아 이거 뭐 싸고 좀 뭐가 많이 달려있는데요. 네, 네. 뭔가 기준이 또 무너져버렸죠. 네, 구멍도 뚫려있고 네. 587만원짜리 CS356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얼마 전에 4만을 달성을 했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5만을 달성하는 게 빠를지 저희가 영상 개수를 여러분들 따라잡는 게 빠를지 네,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커스텀샵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5만 5만